안녕하세요. 여기는 제1양봉장이고요. 며칠 전에 제2양봉장에서 서로 다른 벌 통해서 봉충 소비를 하나, 둘, 세 개를 뺐어요. 봉충 소비. 여기는 제1양봉장이고요. 여기서 약 7km 떨어져 있는 제2양봉장도 마찬가지고, 제1양봉장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보았던 제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죽지 않는 사양기에 벌이 무진장 빠져죽었어요. 지금은 이 벌들이 이렇게 적정 수준으로 들락거리는데요. 여튼 요걸 내가 만들기 전에 여기에 벌이 이게 요 안에 있는 벌이 한 절반 정도는 요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정도로 이렇게 벌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제 가라앉아 버렸어요. 여기 벌이 빠져 죽지 않는 원리가 요 사양기에 사양액을 채우고 그 위에 셀룰로이드 필름을 띄워 놓으니까 벌이 사양액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안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벌이 너무 많이 빠져 여기 들어가니까 벌 무게로 인해서 벌이 가라앉아 가지고 벌이 떼죽음을 했어요. 뭐거다 그런 건 아닌데 약 7, 80%의 벌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국리를 한 거예요. 요거는 제가 두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이게 높이가 높은 스마트 가상이고 이게 있어야 이걸 놓을 수 있어요. 요 가상 높이가 낮으면 못 놓고 요거를 이전에 저한테 이거 구매하신 분들을 10cm로 만들어 드렸는데 이번에 새로 구매하신 분은 내가 12cm로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높아야 돼요. 그래야 요거하고 개포 사이 개포가 이걸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벌이 빠져 죽어서 저는 이제 요 가상을 만들기 때문에 사양기를 만들려고 이게 더 설계도까지 만들고 이 준비를 하다가 저는 이제 이게 머리가 허였지만 이 나이에 발명 특허를 지금 네 건이나 출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명가니까 발명가적인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요걸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 합판 쪼가리에다가 이게 현수막 천이라고 해요. 천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것도 그냥 오린 게 아니에요. 가위로 그냥 오리면 오리 졸졸졸졸 풀려요. 이 현수막을 자르는 전기 고대가 있어요. 전기, 저 현수막 절단기. 그 현수막으로 잘라야 가장자리가 눌어붙으면서 이렇게 깨끗이 잘라지는 거고요. 이거 타카로 박아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는 벌이 뭐 얼마 없습니다만 지금 제2양봉장에 엊그제 제가 올린 영상 보시면은 여기에 벌이 최소한도 1,000마리, 요거 여기에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벌들이 여기에 붙어 있고 이렇게 벌들이 이제 가장자리에서 물어가니까 좀 사양이 조금 남아 있네요. 그러가니까 이제 벌이 안 빠져 죽지요. 그래서 벌이 빠져 죽었을 때약 평균 약 열흘 정도 산란을 멈췄었어요. 그래서 제2양봉장에서 며칠 전에 이 봉충 소비를 세 장을 이렇게 하나 둘세 개가 서로 다른 벌 통해서 뺐는데. 산란을 멈췄으니까 봉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산란을 멈추기 전에 만들어졌던 봉판이 다 터지고 남은 일부 봉판만 있고 새 봉판이 없고 봉판만 없는 게 아니고 큰 애벌레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알과 110, 210, 310 애벌레만 있는 이 봉충소비를 하나씩 세 장을 빼고 요거는 이제 여왕을 망신한 봉군이 있어요. 이것도 내가 그 이후에 영상을 만들어 올렸어요. 스티로폼 벌통이었는데요. 이게 5월분 봉군인데, 6매, 5매까지 늘어났고, 6매로 늘어나기 직전에 개미가 이 벌통을 점령을 했어요. 개미가 그 정도로 많은 건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저는 요즘 이제 제가 올해 벌통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빈 벌통을 약 100, 꽤 이상 구입을 해서 지금 요새 벌통을 참 보수를 해가지고 저는 모든 벌통 속에 습기 제거제를 하나씩 넣어서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장마철에도 벌통에 습기가 안 차고 쾌적하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겨요. 개미가 벌통 속에 들어와 사는데 그 아주 100만 마리 해봤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개미. 그 알을 벌통 밑바닥에 한 2cm 정도 되게 쌓았어요. 세상에, 그 개미 알을 긁어서 그거 뭐 먹어도 될 거예요. 걔 어디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개미 먹는 나라도 있잖아요. 이런 게그 정도로 이게 개미가 점령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태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벌통 바깥쪽에 하도 개미가 막 시커멓게 있으니까 토치램프로 살짝살짝 쥐졌어요. 그래서 개미를 태워주겠어요. 스티로폼 벌통을 조금만 세게 쥐으면 벌통이 녹잖아요. 그래서 스티로폼 벌통은 아무 이상이 없이 살짝만 태웠는데도 이 벌통 안에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 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재난 수준이다. 그래서 그런 재난이 발생하면 일벌들이 여왕한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영상을 내가 만들어 올렸고요. 그래서 이게 여왕이 이제 5매까지 늘어났었는데 자꾸 줄어들어요. 알을 낳는데도. 그래서 4매, 3매, 2매, 1매까지 줄어들었고, 2매일 때까지도 산란이도 있고, 여왕이, 여기 이제 여왕도 있고 있었어요. 그리고 1매로 줄어드는 것은 여왕이 사라진 걸 내가 발견을 하고, 여왕이 사라졌다는 것은 1매, 이거 뭐 내가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변성왕대를 여러 개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여왕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토치램프로 벌통 외부를 살짝살짝 태웠지만, 벌들은 재난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런 재난이 발생한 것은, 야, 이건 여왕 탓이다. 여왕을 물어 죽여야 된다. 여왕을 내쫓아야 된다. 이런, 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하면서 진화의 DNA에 새겨진 대로 행동을 하겠지, 벌들이야. 그러니까 여왕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니까요. 알 낳는 노예다. 야, 저 노예를 죽여버리든지 내쫓아야 되겠다 해서 여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봉충 소비에서 알과 110, 210, 310 애벌레가 양쪽으로 가득 찬 봉판 하나씩 뺐고, 요것도 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성왕대가 생겼죠. 그래, 엊그제 내가 뭘 했어요. 이제 옮겨놓고. 그랬더니, 그날 내검하는 날 번개 아침 일찍 내검을 했는데 왕대 여러 개가 번개가 그날 씌워지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8월 5일 날이 왕대가 터질 날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 둘세개 서로 다른 벌통에서 빼낸 봉충소비 세 개는 바짝 붙이고 이 왕대가 달린 소비는 내가 떼어놓고 여기다 놨었거든요. 그런데 왕대에 있는 소비를 맨 가장자리에 놓으니까 벌들이 많이 안 붙어요. 그래서 왕대에 있는 소비를 가운데로 놓고 이렇게 사이를 벌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왕대도 안 생겨요. 여기 왕대가 있으니까. 왕대가 번개가 씌워질 왕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왕대가 생기더라도 이건 못 써요. 이렇게 바짝 붙여놓으면은 왕대가 크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이게 이제 소비 드러내면 왕대가 꼬리가 탁 터져가지고 다 죽어요, 여왕.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사이를 벌려놓았고, 이럴 때 장단점을 내가 엊그제 얘기를 했어요. 장점은 이제 이렇게 왕대도 크게, 여기에 보온도 되고 왕대도 크게 만들어지고 좋은데, 단점은 이 소비와 이 소비와 이 소비가 모두, 요게 일벌들이 집을 높이 져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깎아내야 된다고요. 이게 채밀할 때 깎아내면 좋은데, 그러려면은 언제 채밀할지 모르니까, 여기 이제 나중에 교미를 해가지고 봉판이 생겼을 무렵, 아니면은 교미 들어가기 전에, 교미를 해버리면 이걸 못 깎으니까, 여왕이 이쪽에 있는 걸, 예를 들어 여왕이 여기 있다면, 여왕은 날개를 잡으면 돼요. 날개를 잡아서 이쪽으로 옮기고, 요 소비는 이걸 깎아내는데, 이렇게 이제 높이 지은 집을. 안 그러면 소비를 바짝 못 붙이니까요. 밀도 말고, 내검 칼 있어요. 쓰레 내검 칼. 그 내검칼을 토치램프로 달궈서 깎으면 이거 뭐 내가 그야말로 기똥차게 깎아진다고 영상도 만들어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소비를 깎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알과 110, 210, 310 애벌레가 전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분떡도 이거 어제 넣어준 것 같은, 어제 넣어줬는데 다 먹었어요. 그래 또 화분떡도 보충하고 사양액도 어제 넣어줬는데 지금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모든 소비에 알과 110, 210, 3, 지금은 이제 뭐 봉판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제 컸겠죠. 그래서 내검을 안낸 거예요. 내검은 않고, 이거 8월 5일 날 출방 예정일이니까 8월 5일 날도 이거 먹이 점검만 하고,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게 이제 여왕이 교미를 하고 봉판을 만들 때까지 내검을 하지 않아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 여기 소비가 집을 높이 져서 그래서 내검을 해서 이 소비를 깎아주기 위해서 벌 털고 내검 칼을 토치램프로 달궈서 깎으면 그냥 기통차게 깎아진다니까요.
그렇게 해주고, 자, 화분떡을 이제 보충을 하는 겁니다. 사양액은 지금 다 먹은 줄 알았더니 좀 남았더라고요. 그만큼 잘라서 넣어주고, 지금 저 정도를 하루에 먹어버리는 거예요, 저 정도를. 큰 걸로 하나 넣어줘도 될것 같은데, 너무 또 이제 점일이나 여기에 사양이 남아있으니까 이건 놔두었고, 너무 점일이 많으면 나중에 여왕이 정작 산란할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자, 이렇게 보고, 이제 봉판이 만들어지고 봉판이 터지면은 아마 그냥 7, 8매 될 겁니다. 그냥. 이 모든 소비가 알과 애벌레가 꽉찬 소비로 분봉을 시킨 거니까요. 자, 이것도 분봉군인데, 조금 전에 본 것은 며칠 전에 분봉시킨 거고요. 요거는 6월 분봉군인데요. 요거는 한달 내내 2매, 요거는 한달 내내 3매. 7월이 되니까 이게 벌이 안 늘어나요. 제가 지난 겨울에는 벌이 거의 전멸 수준으로 죽어가지고요. 거의 망한 벌통인데, 다행히 제가 살려냈어요. 이제 양봉 3년을 하다 보니까, 올해 3년 차거든요. 이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벌을 이렇게 많이 늘렸는데, 그것도 5월 달에 20통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막 5월 달에는 막 그냥 일매 가리짱으로 늘려도 막 벌이 팍팍팍팍 늘어나고 잘 되더니, 그러니까 나는 5월 달에 20통으로 늘렸으니까 올해 한 100통도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6월 달 분봉군인데 한달 내내 2매, 3매. 7월 달이 되니까 벌이 안 늘어요. 이건 보합세요. 늘지도 줄지도 않고 그대로인데, 요거는 엊그제 하나 넣었어요. 공소비를 그냥. 봉판이고 터질 봉판이 많아서. 그래서 둘다 3매인데, 어쨌든 이달 말일, 오늘이 지금 저 28일이잖아요. 말일 날 한번 소비를 넣어줘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말벌 끈끈이가 아니고 쥐 끈끈이에요. 쥐 끈끈이를 놔두면은 말벌은 사실 안 잡혀요. 그런데 파리가 이거, 여기는 지금 얼마 안 돼. 이게 놓은 지 얼마 안 돼. 요 뒤에, 집 뒤에도 또 있어요. 거기는 요 종이가 하나도 안 보여요. 완전히 시커멓게 다 붙었어요, 파리가. 양봉장에 파리 때문에 내검할 때 아주 그냥 몸에 달라붙어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나비도, 요거는 어제는 없었는데, 뭐 오늘 아침에 붙었나 보네. 요거는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 벌이 살아 있어요. 아, 이거 잠자리가. 참, 이거 잠자리를 내가 그냥 죽이는 게더 도와주는 게 아닐까. 이거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거 움직이잖아요. 일주일 됐어요. 지금 여기 붙은 지. 잠자리가 왜 거기 붙냐고. 저렇게 뒤집어져서. 이걸 참, 고통을 덜어주는 게 나을까. 자, 요거는 그저껜가. 이거 넣어준 겁니다. 며칠 전에 넣어준 거고, 삼매고. 이게 6월 분봉군인데, 5월 분봉군 같았으면은 이게 지금 개상으로도 꽉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7월달. 그리고 요게 사양기에 벌들이 빠져 죽는 바람에 산란을 한 열흘 멈췄어요.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요. 다행히, 저는 즉시 해결을 했잖아요. 요거, 나무 합판 쪼가리에 현수막 천을 세고 타카로 딱 박아 놓으니까, 이제는 벌이 안 빠져 죽으니까 산란이 엄청나게 이제 왕성합니다. 저는 올해 다 분봉시킨 봉군들이니까요, 거의 다. 자, 이쪽 벌통도 아직 사양액도 남아있고, 지금 요렇게 해준 뒤로 이제 벌이 안 빠져 죽으니까 아주 산란이 이제 순조로워요. 다만, 산란을 한 열흘 동안 멈췄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면 역시 열흘 버린 거죠. 모든 벌통 열흘 버렸으니까, 200일 버린 거죠. 200일. 20통에 열흘, 한 통에 열흘씩 버렸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집 뒤에도 분봉군이 있는데, 그건 어제 저녁에 봤을 때 사양액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넣어줄 거예요. 지금 밤새 사양이 고갈됐을 텐데, 그거는, 이거 말일날 내검 예정입니다. 여왕을, 그러니까 처녀왕을 발견한 지가 한 열흘 전에 내가 처녀왕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한 보름 동안 놔뒀다가 봉판이 만들어지면 내검을 하려고. 그리고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와서 뒤로는 가기가 나빠요. 그래서 뒤에는 내가 오늘 점검을 안 했고요. 이제 오후에 이제 가서 점검을 해야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분봉시킨 분봉군.
요거는 며칠 전에 분봉시킨 분봉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8월 5일, 요게 요 소비가 왕대가 지금 번개가 씌워져가지고 출방을 기다리는 이게 8월 5일 날 왕대가 터질 예정이고요. 왕대가 터졌을 때요 소비를 깎아도 돼요. 처녀왕 때. 그러니까 뭐 처녀왕일 때는 이거를 뭐 내검이나 이런 걸안 넣는 게 좋은데 처녀왕일 때 해야 여기 나중에 알 낳기 전에 이 소비를 깎지요. 하지만은 지금 5월 달 같으면 그냥 막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대로 놔뒀다가 이 소비는 빼면 또 골치 아프잖아. 산란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냥 처녀왕일 때. 지금 집 뒤에 분봉군은 내가 오늘 안부해드렸지만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것도 6월 분봉군인데 실패를 하는 바람에 거기는 이쪽 벌, 아까 봤던 이매에 있는 벌통에서 그게 이매가 된 이유가 거기서 봉충소비를 하나 빼서 저 뒤에다 보충을 해줬고 그게 이제 거기에서 다시 왕대가 두 번째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여왕이 나와서 아마 말일 날쯤 되면 봉판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한 통은 또 실패를 했고요. 그집 뒤에다 놔둔 거. 그거는 완전히 저 산란일발 생겨가지고 봉구를 해체를 했습니다. 다 털어주고 봉구는 없애버렸어요. 산란일발 생기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거 살리려고 그러면 양봉작 망합니다. 그냥 양봉작 아무데서나 다 털어 그냥 뒤집어 엎어서 벌다 털어버리면은 벌들이 알아서 다른 벌통에 다 들어갈 놈은 들어가고 죽을 놈은 죽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며칠 전 분봉 한 이제 일주일 전쯤 분봉군 요건 8월 5일날 출방 예정. 그다음에 6월 분봉군 산매군 받고 그러니까 7월 달 되니까 이거 벌 늘릴 생각은 못 하겠어요. 벌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현상 지금 현상 유지는 돼요. 한달 내내 그대로 오니까. 그런데 이제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벌이 늘어나야 되니까 저는 지금 제2 양봉장이나 벌통이 많으니까 이제 지금 제2 양봉장에 가기 전에 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오전에 이게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제2 양봉장애가 있으니까 거기는 내가 한여름에 벌통 열어가, 한낮에 막 뜨거울 때 벌통을 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열어서 환기를 좀 해줍니다. 막 더우니까. 근데 여기는 뭐 하루 종일 내가 비워두니까 아침에 딱 보면 끝이에요. 요거 이제 저녁 오후에 돌아와서 이제 어두워질 때 내가 돌아오거든요. 그때 사양액을 보충해주면은 뒤에도 마찬가지, 뒤에도 지금 사양액을 지금 떨어졌을 텐데 일부러 보충을 안 해주는 겁니다. 너무 사양액이 많으면 여왕이 알 낳을 자리가 없잖아요. 가을에 월동 하시는 분들 월동 시킬 때 여기 이제 모든 소비에 그냥 막 쉬지 않고 사양을 해서 점유를 꽉 채워서 여왕이 알을 못 낳게 만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